둘, 셋. 안녕하세요, 원준표입니다. 네트피스 인기 정말 대단한데 뒤에서 화면을 함께 보셨죠? 예. 태결 씨는 이 화면 보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사실 이제 몽골이 이제 사막이 되게 많고 이동 민족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저 몽골 하면은 뭐 초원으로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 압니다만은 거기다가 국토가 사막도 있어요. 아주 많은 지역이요. 그리고 또 곳곳에 이제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우면서 캐시미어 소득 얻으려고 양이나 염소는 풀뿌리까지 캐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막가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중에서 의사가 돼서 아버지 다르게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하는 아주 착한 효녀였는데요. 그 눈빛이 참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보셨죠, 그렇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정말 그 이름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혼란에게 더 큰 자신감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후원해줄 수 있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혼란에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얼음 위로 이제 물을 이제 기르러 가는 모습 너무 힘들 보거든요. 아, 그 보셨군요. 네. 바람이 정말 아주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아주 강인하죠. 우리 2PM 여러분들 체격이 정말 좋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 정말 이 정도면 크고 강인하고 자부심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막에 가서 물을 길러봐야 되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또 모래바람이 늘 뭐 그냥 우리 곁에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불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직접 물 길러다 먹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약간 호흡기도 안 좋은 것 같고 계속 모래바람 부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먹는 물도 석회수 그런 물 먹는 거 보고 예. 어떠셨어요? 우리 물어보고 싶어요. 화면 보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저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구나 생각에 다시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투표도 많이 봉사활동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곳곳에서.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것만 큰 건 봉사활동이고요. 예. 그 게르 도서관이라고 지금 김영찬 씨께서 짓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건물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짓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뭐 집 짓다시피 이렇게 짓는데 게르 하면은 한 빠르게 만들면 한 10분이 만들 수 있어요. 작은 거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 될 정도 같은 게 한 30분에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만 만들 수 있으니 참 과학적이고 또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거든요. 아마 우리 저 2PM 정도가 가면은 아마 한 20분이면 한 5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직접 본 적 있어요? 2PM 여러분들? 집 짓는 거 함께. 아, 이제 저는 같이 몽골 지금 집힌지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면은 이런 도서관 500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몽골식 천막을 하나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특별히 여러분께서 나와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돕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몽골에 이제 1,000만 원이면 그 게르 도서관 한 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 이렇게 사랑을 나누러 이렇게 오신 분들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예, 우영 씨. 네. 다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요? 그걸 지금 꺼내주시고요. 휴대전화 받는 사람 번호 입력란에 샵9544 샵9544를 입력하시고 문자를 보내시면 2,000원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전화로 이곳을 밝게 비춰서 몽골 아이들에게 정말 그 게르 도서관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만 참여해 주셔도 네, 몽골의 게르 도서관 한 채는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 다 참여하면은 저 도서관 하나 예.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이면 5가 된다고 하네요. 2,000여분 정도가 와 있습니다. 와. 그 계산하신 거군요, 벌써요. 아, 예. 예, 대단하십니다. 희한합니다, 저.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전원을 꺼주시고요. 네, 실내 전원을 저희 끄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샵9544를 누르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꺼내신 거 다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서, 휴대전화 좀 들어주세요.
자, 드디어 이것도 한정대학교 체육관에. 네. 이게 바로 나눔의 불빛입니다. 예, 불빛이. 이 불빛 덕분에 몽골의 게르도성은 한 채가 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적입니다. 이 불빛에 우리의 힘찬 화로와 함께 몽골을 향해서 더 큰 우리의 책을 보내줍니다. 큰 화로, 우와! 우와!